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국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잘못도 꼼꼼히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처벌을 받으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우산 아래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29장에서 3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2일 에스겔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눕히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엔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파도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 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넘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니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의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1장 열한째의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라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에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야.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야.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야.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29장에서 3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믹돌에서 수에네, 바드로스 등 애굽의 성읍들, 구스, 바벨론, 두로, 소울, 에덴, 아수르, 엘람, 메섹, 두발, 에돔, 시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애굽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을 향한 심판을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애굽을 큰 악어와 같은 애굽,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하시며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애굽 동맹을 반대하기 위해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다녔던 것이 징표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애굽을 부러질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를 위협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는 혹시 애굽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애굽은 그저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남유다 왕들은 기회를 엿보아 어떻게든 애굽과 동맹하여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한 결과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려 하는 애굽이 40년 동안 참혹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후 애굽이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이루어도 매우 미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애굽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인 동시에 남유다가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정복 후 두로를 공격했지만 두로 공격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애굽으로 방향을 틀어 두로에서 못다한 전쟁을 시행함으로 결국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 구름의 날, 여러 나라의 때, 그리고 애굽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동맹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믹돌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믹돌은 애굽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 멸망 후 애굽으로 피난한 남유다 백성이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수에네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애굽과 구스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오늘날의 아스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말은 애굽 전역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구스, 붓, 룻 등의 나라들도 애굽과 동맹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항했다가 다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이 멸망하는 날 애굽 왕의 팔은 꺾인 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패하면서 한 번 팔이 꺾인 적이 있고 그 이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애굽이 남유다를 돕겠다고 원정을 왔다가 또다시 바벨론 제국에게 패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 애굽의 영광을 과거 아수르 제국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아수르 제국과 같이 애굽의 영화가 대단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는 그 나무가 자라서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멸망한 아수르 제국은 애굽의 과거와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와 정치력에 있어서 애굽을 능가하는 아수르가 멸망한 것이 얼마 전인데 애굽이 지금 대제국 아수르의 끝을 지켜보면서도 그 전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멸망한 아수르 제국을 언급하시며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도 교만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에스겔 32장의 애가는 남유다 멸망 1년 후에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년 전에 주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굽을 또다시 악어로 지칭하시며 애굽의 멸망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애굽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칼이 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애굽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강력했던 애굽의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애굽의 죽음입니다. 둘째, 아수르 제국의 죽음입니다. 셋째, 엘람의 죽음입니다. 넷째, 메섹과 두발의 죽음입니다. 다섯째, 에돔과 시돈의 죽음입니다. 이때 아직 두로는 멸망하지 않았기에 시돈만 명명된 듯합니다. 여섯째, 애굽 왕 바로의 죽음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방민족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지파가 열두지파를 위한 존재였듯이 남유다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모든 민족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아모스 1장에서 2장까지,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말씀 속에 강한 한 줄기의 광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